안녕하세요. 단정희 책방입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 김승우 회장님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분의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하면 김승우 회장님이거든요. 이분께서 돈이 많아서 제가 부러워서 존경하기보다는 이분이 가진 가치관, 또 돈에 대한 신념, 그리고 돈을 이제 그만큼 부를 이룬 것들, 그리고 그분 머릿속에 이든 것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하고 이분처럼 할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판 인쇄일은 2020년 6월 1일, 그리고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 저자 김승우는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과 전 세계로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스노우폭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연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외식 기업 이외에도 출판사와 화훼 유통업과 금융업, 부동산업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글로벌 외식 그룹의 대주주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미국 중견기업인 협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글로벌 경영자 과정 교수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3천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양성했고 현재 농장 경영자로 일하고 있다. 이분의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 김밥 파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장기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스노우폭스 도시락 매장과 스노우폭스 플라워 매장이 서울 강남 중심으로 20여 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생각의 비밀, 그리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처음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이 되었습니다. 짧은 글을 남겨놓으셨네요.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 저는 이분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대하며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 데에 대한 가치관? 그런 관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부분 위주로 몇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는다. 바로 법인이다. 여기에는 인이 붙는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합의하거나 협력할 수도 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 부른다.
이 글 안에서도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듯한 문장이 계속 나올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 안에만 가둬놓으면 귀에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은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다.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며 보호하려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된다. 사채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호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가진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한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복리의 비밀.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위력이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한자 리가 합쳐진 단어다. 원금과 이자의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이자의 이자의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복리에 상대되는 말은 단리다.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번 지불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단리로 받는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복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천만 원을 연 이자율 6%의 복리로 5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5년 후에 1,3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금과 합쳐 이자를 받으면 48만 8,502원을 더 받는다. 차이가 없는 듯해도 이미 20개월간의 이자를 추가로 받은 셈이다. 이것을 10년으로 바꾸면 2,109만 3,969원으로 87개월간의 이자에 해당된다. 만약 이 상태를 20년간 지속한다면 원금보다 많은 1,100만 2,045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같은 복리 이자를 받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로 나눠 받는 것이 더 좋고 월별로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복리 개념을 채무 이자에 적용해 갚아야 할 사항이라면 무섭고 끔찍한 수치가 산출된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연 이율 10%로 500만 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가 겨우 4만 1,667원이지만 이를 안고 버티면 다음 달 이자는 두 달친
28만 3,344원이 아니라 347원이 늘어난 8만 3,681원이다. 4만 1,667원에 대한 이자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347원을 겨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려 347원이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투자의 차이를 만들고 부의 차이를 만들며 삶의 차이를 만든다. 만약 이렇게 2년 동안 융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 2년 후 원리금은 605만 1,525원에 매달 이자가 5만 429원으로 변해 있고 3년이 지나면 668만 5,199원의 원금과 5만 5,710원의 이자가 된다. 그리고 연리 1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늘어나게 된다. 겨우 347원이 만든 결과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약 집을 구매할 때 30년 상환 4% 복리로 3억 원을 융자받았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할 총금액은 9억 9천만 원이나 된다. 이를 30년간 나누어 월별로 지불하면 월 모기지 비용은 270만 원씩, 21년간 이자를 지불해야 겨우 그 다음 달부터 원금이 줄기 시작한다. 복리가 이렇게 무섭다. 결국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복리에 대한 이해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만이 복리를 이해한다고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의 불과 4위라고 말했다. 워런 버핏 역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투자자이며 복리에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복리는 간단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투자자가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를 다룰 자격이 없다. 복리는 투자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복리 효과가 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복리와 진지하게 친해지고 함께 어울려야 한다. 여기서 1964년 워런 버핏이 34살이 되던 해에 보낸 주주 서한을 살펴보자. 복리라는 주제는 전반적으로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미술품의 비유에 소개해볼까 합니다. 1540년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를 4천 에키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4천 에키는 2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만일 프랑수아 1세가 현실 감각이 있어 그림을 사는 대신 연간 세후 6% 수익률로 그 돈을 투자했다면 현재 천조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연간 6%로 천조 달러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발행 규모의 3,000배가 넘습니다. 어려서부터 복리의 개념과 혜택을 정확히 꿰뚫어본 젊은이는 그의 나이 50세 이후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91세인 현재까지 그의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복리가 그를 최고 부자로 만든 것이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비누와 복리다. 비누가 발명된 후 개인 위생이 개선되며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복리가 발명된 후 부의 이동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이다. 축하한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가정해보자.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하게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땐 1천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르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비정규적인 돈보다 힘이 강해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이 잠재 가치 적도 주가 수익률이 높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봄에 한 번 500mm 퍼붓고 가을에 한 번 500mm 퍼붓는다면 그 땅에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홍수가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하루 10mm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은 연간 강수량이 1600mm나 되지만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다. 6월에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 한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익이 나도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언젠가 비가 와도 당장 가뭄이 들어 작물이 다 죽는 것과 같다. 몸 안에 피도 일정하게 흘러야 사지가 움직이고 호흡도 일정해야 생명이 연장되며 음식도 일정하게 먹어야 죽지 않는다. 10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모자란 숨을 몰아넣는다고 사람이 살아날 순 없다. 굶어 죽는 사람, 그 사람 입에 고기를 넣어준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돈도 같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건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만 명으로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 이 흐름이 거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개천을 막아 여름 한철 하루 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천만 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백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을 무시하는 사장은 성공할 수 없다.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을 무시하는 사장은 성공할 수 없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흔한 생각으론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저축을 해가며 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조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 손에 바늘이 있고 풍선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찔러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연예인, 강사, 학원 교육자, 건설 노동자, 시즌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 운동선수, 개원 의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자아 안에 있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며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모퉁이를 돌다 갑자기 맞닥뜨리는 것이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장점이다. 그 자체가 신용을 부여하며 이 신용은 실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같은 5천만 원이라도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을 변형해 현실에 나타난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중력은 현대 물리학의 상호작용 힘 중 하나다. 뉴턴에 따르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각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며 매우 먼 거리까지 미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긴 하지만 먼 거리에서도 여전히 작용한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력의 거대한 힘을 못 느껴도 지구를 벗어나려는 우주선은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야 겨우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다. 우주 위를 날아다니는 별똥별을 지구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력의 힘이다. 지구는 달보다 무겁기에 더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태양은 지구보다 더 크고 무거워서 더 멀리까지 그 중력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의 경계가 태양계다. 신기한 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의 검룡소라는 작은 연못에서 여기서 시작한 물줄기가 강원도, 충북, 경기, 서울을 거쳐 서해까지 494km에 걸쳐 펼쳐지는 한강이 된다. 길이 6679km에 하구의 폭만 240km이며 초당 20만 9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바다에 쏟아내는 아마존강 역시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 네바도 미산 안에 있는 개울에서 시작된다. 누군가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10억 원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7년이 걸리는 금액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힘든 일이다. 그나마 전액을 저축했을 경우의 이야기다. 투자를 한 경우라도 한 푼도 잃지 않았을 때 이야기이다. 급여의 50%를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 중 누구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는다. 또한 돈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먼저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 1천만 원은 매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년을 잘 모아서 1천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자. 이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하자. 다음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드린 노력은 처음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드린 노력의 100배보다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천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1천만 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어지지만 그 1천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에 둘이 함께 일을 하는 셈이다. 즉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 수치는 95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수치는 두 번째 천만 원을 모으고 세 번째 천만 원을 모을수록 점점 작아진다. 처음 천만 원을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면 두 번째 천만 원은 9개월, 그 다음은 7개월, 그 다음은 5개월,
이렇게 줄어든다. 처음 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100을 노력했다면 1억 원이 되는 마지막 천만 원은 불과 20 혹은 30 정도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몇 년 후에 1억 원을 모으고 그 1억 원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시 몇 년 후에 몇 억이 더 지나면 100억이 되는 것이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듯 중력은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며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다. 이 원리는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을 필요로 할 뿐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예전부터 코스트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면서 주차장 구석에 널브러진 쇼핑카트를 일부러 끌고 들어가곤 했다. 내가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던 젊은 시절에 해마다 100여 개 넘는 쇼핑카트가 사라지거나 파손됐다. 쇼핑카트를 끌고 집으로 가거나 주차장 구석에 처박아놓고 가버린 고객들 때문이다. 그 일로 매년 2만 달러 이상 손해가 났던 기억 때문에 내가 고객으로 장을 보러 가도 쇼핑카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찬 사람이 있다. 자기 자식은 금처럼 귀한데 며느리나 사위는 한 번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들은 간혹 본다. 가볍게는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는 비싼 것을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이 몇 사람의 과한 술값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무겁게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기물이나 물건을 훼손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거나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도 있다. 공금, 세금, 회비, 친구 돈, 부모 돈은 모두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내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다.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공공시설, 도로, 안내판, 행사, 의료서비스 등에는 내 돈도 일부 들어있다. 친구와 번갈아 가며 사는 밥값에도 내가 낼 때만이 아니라 상대가 낼 때도 내 돈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야 한다. 나는 100% 내 지분으로 돼 있는 회사일지라도 회사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 회사 매장에 가도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다. 해당 회사의 사장이나 개별 매장의 매니저는 이익 정도에 따라 실적을 받기에 내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온다는 건 그들의 이익 실적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 이론이라도 남의 돈이다. 또한 세금 납부는 국가 시스템을 통해 그 국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다. 내 농장 안에 길을 만들고 개울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도 수억 원이 든다. 그러니 한 푼도 안 내고 멀리 떨어진 도시를 한 시간 이상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건 이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세금과 내가 낼 세금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내 돈이지만 동시에 남의 돈이다. 합법적인 절세는 내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탈세는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이고 남의 돈을 함부로 하는 행위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자식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내 아들이 귀하다면 내 며느리도 귀한 것이고 내 딸이 금쪽 같다면 내 사위도 금쪽인 걸 알아야 한다. 난 지금도 여전히 코스트코 주차장에 세워진 쇼핑카트를 보면 꼭 끌고 들어간다. 쇼핑카트를 모으러 주차장을 뛰어다닐 직원의 일감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다. 이제는 우리 회사가 코스트코와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 사업체이기도 하다. 내 아들과 그 집 딸이 결혼하듯 내 돈과 코스트코 돈이 결혼을 한 셈이기도 하다. 코스트코 주식을 0.003%나 가진 주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트 바퀴 한쪽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챙긴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곳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의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네 다리에 해당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일 테니 말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어라고 절약해 종잣돈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이라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되는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그 자본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비 기념일이다. 이날을 길이길이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핑곗거리로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 현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쌓이며 종국의 현재와 과거 둘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남은 돈도 투자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더 많아지고 미래소득, 즉 카드를 여전히 사용한다. 급여가 아주 많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건 수입 규모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아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렀어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온다. 절대로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면 안 된다. 절대로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면 안 된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에서 주는 포인트는 잊어버려라. 그건 신용카드사가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 포인트의 핵심은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다. 포인트를 모은다는 장점을 이용해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는 마치 달걀을 얻기 위해 암탉을 죽이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미래 소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깟 몇 프로 안 되는 포인트를 적립받기 위해 소비 경계를 무너뜨리고 만다. 이때 가장 흔한 변명은 어차피 사야 할 물건이니 포인트를 얻으면 영리할 것이냐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가 맞다면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이미 없애버렸을 것이다.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번 달부터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해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만 원의 가치의 포인트를 모으려면 100만 원의 소비가 일어나야 하고 그 중에 몇십만 원은 필요 없는 지출이다. 카드 사용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사람도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물건이나 상품이 무생물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다룬다. 그러나 모든 물건은 자연에서 나온 재료와 인간의 시간이 합쳐져 생겨난 생명 부산물이다. 모든 생명에서 온 것이다. 오랫동안 쓰는 물건이나 밖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는 예쁜 스티커나 레이블 머신을 이용해 자기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 좋다. 주인의 이름을 단 물건은 그 순간 생명을 가진다. 설령 잃어버려도 꾸역꾸역 주인을 찾아온다. 집 안에 가져올 땐 정해진 자리에 놓고 사용 후 청소나 관리가 필요한 물건은 즉시 닦아서 손상을 막고 가끔씩 쓰거나 계절마다 쓰는 제품은 정갈하게 포장해서 먼지가 닿지 않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이다. 작은 돈은 큰 돈으로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씨앗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한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나 사업에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지은 건물을 임시 가옥이라 부른다. 크게 짓지도 못하거니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자산은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은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장롱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린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을 갖지 못한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어가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버린 것이다. 지금 책을 덮고 과외를 가져다가 신용카드를 살라라.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긴다. 나 역시 삶의 가치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위는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셋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안정된 직장으로는 부족하다. 사업체는 수시로 변하고 어떤 대기업도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를 활용해 내 남은 미래 전체의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또한 나는 부족함 없고 검소함에 만족해도 가족, 배우자, 자식의 삶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 내 삶의 가치를 다른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풍요와 쇼핑과 좋은 음식에서 올 수도 있다. 부양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가족의 욕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과 독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 앗아간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다. 빚을 지는 일이라면 하루는 한 달처럼 길고 한 달은 하루처럼 짧아진다. 매일매일 배는 고픈데 빚 갚는 날은 매달 날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은 가족의 근간을 해체시킬 수 있다.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며 울분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며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고 쉽게 상처를 받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가 무너진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빌 게이츠는 말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행하니 저축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사실 천만장자, 억만장자 같은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할 때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40대, 늦어도 50대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 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행하니 저축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사실 천만장자, 억만장자 같은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할 때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40대, 늦어도 50대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 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 5가지 규칙. 동네의 우물이 사라지고 아직 수도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땅 밑 수맥에 파이프를 박아 펌프도 달아놓았다. 이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넣고 힘차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지하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온다. 펌프 구조를 보면 물을 끌어올리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부분이 고무막으로 막혀져 있다. 물을 끌어올릴 때 고무막이 구멍을 막아 끌어올린 물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원리다.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른다. 마중하러 간다는 의미다. 영어로는 gelling water, 물을 부르는 물이라는 의미다. 한 번 마중물을 넣으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물을 퍼버낼 수 있지만 마중물 없이는 물을 빼낼 수 없다.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마중물용 물이 한 통씩 있다. 자본을 모아 투자를 위해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중물에 해당하는 돈을 모아야 한다. 이 마중물이 종잣돈, 종잣돈이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한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돈으로는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서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돈은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도 만들어내는 시돈이다. 이제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천만 원을 먼저 만든다. 다섯째,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을 이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란다.
이것이 시작이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면 화장실 변기 맞은편도 좋고 식탁 위도 좋다. 여기저기 붙이면 더 좋다. 욕망이 강렬하면 전화기 초기 화면에도 적어놓고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는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루어진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조롱을 미리 받아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불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이다. 이런 조롱이나 비난은 부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가면서 그때야 좀 줄어들 테니 무시하고 여기저기 붙여놓아라. 두 번째 제안이 끝났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제안이 다음 세 번째 제안에 비해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선 도구가 필요하다. 과일을 가져와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복리가 내 목을 조르고 번번이 회방을 놓는다. 그러니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내라.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도 써야 한다. 동전이 딸랑거리는 것도 불편하고 체크카드를 쓰려니 잔고가 없을 수도 있다. 걱정 마라. 조금만 고생하면 복리가 와서 도와줄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 한두 달을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듯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한다. 네 번째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일이다. 통장 하나에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 더 만들어 하나는 정규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을 만들어라. 이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만 쪼개서 넣어 놓는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등 여유 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는다. 이 돈은 월 초에 정해서 넣어놓고 중간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다른 통장에서 옮겨오거나 빌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춰 각각 통장을 만든다. 만약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 편지 봉투에 일일이 나눠 담으면 된다. 어쩌면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 예산 편성을 한다.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할지 구분해서 나누어야 한다. 균형 있는 예산을 이루어야 통치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비, 저축, 문화활동, 교육 등의 주요 항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면 기업도 국가도 몇 년 만에 망한다. 국가나 회사는 부서별로 예산 사용권이 따로 있어 서로 건드릴 수 없지만 개인은 사용 범위를 넘나듦으로 이렇게라도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라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이다. 1억 원은 큰 돈 같지만 1천만 원은 누구든 노력하며 만들 수 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 모으기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된다. 두 번째 천만 원은 첫 천만 원 다 만든 다음 더 쉬워진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강연에서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꼭 있다. 너무 돈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이다. 나는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이야기할 뿐인데 저축과 투자 혹은 절약에 대해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을 하는 청년이 위선적이라 생각한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천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해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그렇지 않은가? 한국의 노년 빈곤층 비율이 50%에 가깝다. 노년층 자살률은 세계 1위, 자살 이후의 3분의 1은 경제적 이유다. 젊어서 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를 하란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히 행복하다. 젊어서 일찍 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 이제 다들 가위를 들고 책상으로 가기 바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숨이 잘 안 쉬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녹음하면서 소리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서 위에 뭐 이렇게 좀 가드를 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라고 막 생각했는데 위에까지 막아놓으니까 아 이게 지금 호흡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돈의 속성. 참 이분 존경스럽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진짜 인생의 모토입니다. 제 거실에 들어오는 이제 입구에 김승우 회장님 사진을 크게 출력해서 붙여놨거든요. 남들은 저거 웃기다 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저는 아주 열광 팬이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카드 혹시 있으시면 단박에 잘라버리시고 여러분도 뭔가 많이 있든 작게 있든 뭔가 또 나름의 인생의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번쯤 이분의 말씀을 깊게 생각해보고 내 삶을 좀 더 개선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